안녕하세요. 진짜 집밥 건강한 레시피 테린의 밥상입니다. 오늘도 건강한 집밥 안내해 드릴게요. 얼큰하고 시원한 쇠고기 얼갈이 된장국 준비했습니다. 재료는 얼갈이 900g, 쇠고기 300g, 무 300g, 대파 1대, 풋고추나 청양고추 2개, 홍고추 1개, 양파 100g, 그리고 기타 양념입니다. 얼갈이 배추 1단 900g 준비했어요. 이제 얼갈이 배추를 씻어볼까요? 뿌리를 잘라줍니다. 흐르는 물에 뿌리 쪽 줄기의 흙을 잘 문지르면서 세척해주세요. 잘 흔들어서 헹궈줍니다. 이제 얼갈이 배추를 데쳐볼까요? 냄비에 배추가 잠길 만큼 물을 넣고 소금 한 큰술을 넣어서 끓여주세요. 물이 끓으면 줄기 쪽부터 넣어줍니다. 뒤집어가면서 10분 정도 삶아주세요. 다 됐습니다. 이제 흙이 있을 수 있어서 여러 번 헹궈줄게요. 흐르는 물에 여러 번 헹궈줍니다. 다 헹군 얼갈이 배추를 물기를 짜줍니다. 삶은 얼갈이 배추는 너무 길지 않게 먹기 좋은 길이로 잘라줄게요. 냄비에 담았습니다. 쇠고기 300g은 20분 정도 찬물에 담궈서 핏물을 빼주세요. 그리고 씻었습니다. 쇠고기는 먹기 좋게 잘게 썰어서 삶은 얼갈이와 함께 냄비에 넣어줄 거예요. 다 다듬었네요. 이제 냄비에 얼갈이 배추와 쇠고기를 준비했습니다. 이제 부재료를 준비해 볼까요? 무 300g을 한입 크기로 어슷 썰어주세요. 배춧국에는 무가 들어가면 더 시원한 맛이 납니다. 이제 대파 한 대 송송 썰어둘게요. 그 다음 풋고추나 청양고추 2개, 홍고추 하나를 다지겠습니다. 이렇게 반을 갈라서 송송 썰어주세요. 준비됐습니다. 양파는 반 개, 100g 정도 작게 썰어두겠습니다. 이제 부재료 준비는 끝났어요. 이제 양념을 해볼까요? 다진 마늘 수북이 2큰술 넣어주고 된장 수북이 2큰술 고추장은 1/2 큰술 넣어주세요. 들기름 1큰술 그리고 고춧가루 2큰술, 청주 2큰술 넣어줍니다.
썰어둔 무를 넣어주세요. 이제는 양념이 잘 되도록 골고루 주물러줍니다. 양파와 대파를 넣어주세요. 자, 이제 끓일 준비가 됐네요. 40분 이상 끓여야 하니까 재료가 푹 잠길 수 있도록 물을 넣어주세요. 끓이면 국물이 3컵에서 4컵 정도 줄어듭니다. 감안해서 물 넣어주세요. 센 불에서 끓기 시작하면 중간 불로 낮춰서 끓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잘 끓고 있네요. 끓이는 도중에 간을 보고 싱겁게 국간장을 넣어주세요. 50분 정도 끓였습니다. 먹음직스럽죠? 이제 거의 다 됐어요. 마지막으로 들깨가루 2큰술, 다진 고추 넣고 3분만 더 끓여주세요. 이제 완성됐습니다. 후춧가루를 뿌려서 완성할게요. 얼갈이 배추는 수분과 식이섬유가 많고 탄수화물이 적고 열량이 낮아서 다이어트에 적합하다고 합니다. 또한 일반 배추보다 베타카로틴, 비타민 A, 비타민 C의 함량이 높고 설포립한 성분이 들어있어서 암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해요. 후춧가루 솔솔 마무리했습니다. 온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쇠고기 얼갈이 된장국, 오늘 어떠세요? 쫄깃한 얼갈이와 고소하고 맑은 국물이 일품입니다. 맛있고 건강한 음식으로 건강한 밥상 지켜보세요. 궁금한 점은 댓글로 소통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테린의 밥상입니다.